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봉산 백설입니다. 출발! 박수 치면서 즐기세요. 아, 이거 좋구나. 안녕하세요. 얼추. 하. 우추. 문들 마세요. 물어보들 마세요. 내 나이 문들 마세요. 하!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여덟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마산까지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잘한다.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하지를 마르라. 아니 우리 형님은 이 잘생기는 얼굴은 안 보고 자꾸 여기만 쳐다보여. 아시고. 하. 붙들 마세요. 물어보들 마세요. 내 여기 묻지 마세요. 좋아.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여덟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어디까지요? 마산까지 왔는데 한복축제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른 눈물 잘한다.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나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하지를 마르라. 어서오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른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더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치를 마르라. 세월아 가치를 마르라. 자연 경례. 박수 다 안 치면 대가리 안 돼요. 그 뒤에 서가 계신 분들 앞에 좀 앉아주시오. 근데 공개 멋지게 한번 해볼란 게. 자 그럼 우리 각설이 삶이 담긴 노래 광대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깽가리 치면서 광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엇. 경례는 내가 합니다. 접받치고 경례. 박수를 많이 하지 음악을 안 주잖아. 2번 광대란 노래를 주시면 됩니다. 차렷 다시 경례.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얼쑤
이 꽃이 곱게 지가 분다하지 않고 찌그러진 땅통에 인색을 담어 둥기당 둥기둥기당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둥기둥기둥둥시 어린이 광대가 저다 누나 박수 좀 쳐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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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좋다 바보 같은 몸짓으로 웃음을 주고 근심만은 사람에게 충전 마마 괴로움도 슬픔도 모두 잊었지네 둥기당 둥기둥기당 놀아보자 신나게 춤을 춘다 둥기둥기둥둥시 어린이 광대가 어린이 광대가 아이고 목구멍 아파 죽겠네 사는 게 뭔지 제가 지금요 11시 30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행사를 하고 마산역에 부림시장이죠 제가 한 15년 만에 처음 왔네요 아무쪼록 지금은 마산은 축제의 도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많이 즐기시고 이 마산이 잘 살아야 됩니다 잠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 우리 제7회 우리 마산 부림시장 한복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자 여기 있는 각설이가 줄 것이 뭐가 있단디요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웃음도 주고 해약도 주고 많은 웃음을 드리겠나이다 자 각설이 타령 한번 할까요? 각설이 타령 한번 할까요? 거지가 뭐 딴 거 어디 있겠어? 거지 타령을 굴중에 잘해야 되지 자 그럼 한맥심 품바 타령과 함께 여러분의 행운을 드리는 행운 굿까지 걸쳐서 한번 할게요 자 한맥심 품바 타령으로 갑니다 촬영 겹내 목도끼로 집어대요 금도끼로 잡아대요 초가상난 집을 짓고 양심 부모 오셔다가 천년만년을 잘 보자고 했더니 모두가 날 버리네 일자 한 짬을 들고 보니 일선에 계신 우리 남도 박수 한번 주시오. 아, 가만히 있어봐.
예. 감독님 어디 가셨나요? 우리 없는 감독님. 일로 와보시오. 한번 바빠도. 아씨, 돈 안 준다 삐쳤는가요? 여기 있어.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예. 이야, 요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생방송의 묘미. 일단 여분이 딱 꽂고. 그래도요, 우리 형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유, 동네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한복축제가 횟수가 원래 7회 되었다 그랬대요. 그래도 대한민국 어느 축제보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안동 가가지고 오늘 지금 마산 부림시장 간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인사는 한번 듣고 가세요. 데뷔마마 성은이 하이와가 나오고 오늘 밤에 꼭 임신하세요. 아무리 그거는 인사요. 요즘에 인사요. 인사. 아이고, 그 각색들 한번 들어갈까요? 3번 하다 말하는 거. 아이고, 한번 들어갑시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진짜. 옷도를 좀 벗고 해야 되겠다. 자, 음악 주세요. 만년을 살고자 보였더니 모두가 날 버리네.
있는 밥선인가 피나 있다 아 여보 집에 이슬하게 뭐 타러 나왔어 박수하면 돼 우리 집 사람입니다 신랑 고생한다고 아이고 여보 집에 이제 뭐 타러 나온가 청춘가 내 청춘가 다 해줄게 여보 자 이왕에 오늘 여기 온 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자 우리 제7회 마산 부림시장 한복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마산 부림시장 한복축제도 성할리에 잘 끝나고 재수 있고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내가 축원 한번 드리게 당신은 이제 요거 요거 놓고 빌어라 내가 욕할 때 빌어 오래 살게 해달라고 알았지? 경상남도 마산 압포구 제7회 부림시장 한복축제 천지신명 간장 된장 공장장 수사반장 채부랑 나무상조 시방세 보람상조 시방세 박수한테 뭐 타러 이거 출근해줄까 모르겠네 박수를 한번 좀 빡 때려주시오 박수를 줘야 내가 복도 주고 하지 여보 이거 자꾸 만지지 마노 이거 자꾸 만지면 있잖아 여보 3대 안에 무조건 집안에 거지 나와 만지지 마노 이거 좋아하면 있잖아 어머니 이거 3대 안에 집에 거지 나온다 어쨌든 집안에 이제 손자 손녀 중에 거지 나온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네 네. 자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 노래 한 잔 더 할까요? 야야야 내 나이가 돼 저거 한번 할까? 요거 한번 하고 나 장구도 치고 이제 좀 시간이 좀 급하여 이제 벗고 돌아야겠다 아 되게 남자 옷 입을게 우리 어머니 달라들어가지고 바지는 입지 마라 이 거지 옷인데 이걸 버려버려야 돼 입지 마라 어째 더 이뻐요? 사람 팔자 변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갑자기 여자 딱 변해가지고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셨죠? 야야야 내 나이가 돼서 한번 그래 차렷 경례 느낌도 하나요 그대 말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아가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세월아 비켜봐라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잘한다 어리시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잘한다
고양이 거울 속에 비춰지 내 모습을 알아보면서 세워라 세워라 비켜라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오늘 놀기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이제 장구도 한번 두드리랍니다. 예, 오늘 장구음악은 예, 그 하룻밤 풋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예, CD 보시면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하룻밤 풋사랑 노래 다 아시죠? 예, 그 노래로 알았어 여보 이제 좀 내려가 있어 여보 오다면 벗어놓고 간센보살 아유 고생했네 여보 나 오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딱 가있어 여보 내 집에 가 한번 줄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신명은 많고 여보 신발은 벗고 가야지 내 신발이 마음에 든가 봐요 우리 어머니 운동화 신고 그리고 나 이제 장구 치고 한바탕 놀게 한바탕 놀게 어머니 밑에 내려가서 이제 놀아 자 근데 우리 앞쪽에 누님 어제 즐거우세요? 나는 지금 모가지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장구를 치면 힘이 좀 많이 들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잠깐 빌려야 돼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앉아가셔도 됩니다 예, 편안하게 내가 있잖아요 장구 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내 마이크 딱 대드릴 테니까 잘해라 이 새끼야 요거 한 번만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새끼는 요기 아닙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를 먹는 이 새끼입니다. 예, 욕이 아니에요. 아셨죠? 잘해라, 이 새끼 크게 한번 해줘요. 장구, 들어갑니다! 잘해요, 잘해라, 이 새끼야! 아니, 그 액센트를 빼고요. 잘해라, 이 새끼야! 크게 한번 해줘요. 아셨죠? 장구, 들어갑니다! 잘해라, 저 새끼야! 아니, 이 새끼야 해야지. 저 새끼가 아니고. 저 새끼 하면 욕이요. 예, 한 끼. 고맙소 여보 잘해라 이 새끼야 크게 한번 해요 각설이 들어간다 잘해라 저 새끼야 대학교 안 나오셨어요 잘해라 이 새끼야 다시 한번 각설이 들어간다 잘해라 이 새끼 저 새끼야 알았다 그게 되냐 감사합니다 자 신명나게 하룻밤 풋사랑이란 노래로 저 스탠드 하나만 내가 좀 가져갈게요. 그다 장구 소리가 좀 나야 되지. 이거 딱 나 놓고. 오늘 참 진짜 우리 마산 부림시장 한복축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많은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도 아마 많은 걸로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하룻밤 풋사랑으로 잠깐만 칠랍니다. 박수 칠라마 치고 말라 마시오. 차렷 경례.
살기 힘드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휴,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공부 열심히 하랍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엿장사는 안 하고 같은 사자 직업,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거 하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아무튼 우리 제7회 우리 부림시장 한복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자 노래 두 곡 읽어서 한번 갈까요? 꽃을 잃은 남자, 정에 약한 남자 요 두 곡을 딱 엮을게요. 그래가지고 자 실이 나시는 분들은 춤을 한번 추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살한 날은 일어나서 몸을 흔들면은 몸도 별로 안 추워요. 자 꽃을 든 남자, 정에 약한 남자 두 곡 묶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리에 엇 접받치고 경례 박수 많이 하지 마 안 나옵니다. 자 잠깐 한번 치고 갈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도 많이 주시고. 야 내가 사실은요 이제 지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동을 갔다 여기 마산지 부림시장 왔잖아요. 조금 전에도 저 차에서 내 차가 뭔지 알아요? 제가 꼬라지는 이래도요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BMW 757 타고 다닙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차 문 열고 딱 내리니까 어떤 어머니가 나보고 그렇게 내 지나가면서 이왕이면 나를 보고 아이고 각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내가 기분이나 좋지. 근데 여기 잠깐 또 딱 내리니까 여째이 왔네? 여째이 왔네? 이래. 여째이가 뭐요 여째이가? 이왕이면 각 사장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선생님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내 지나간다. 아니 앉아서 할 수도 돼. 내가 지나간다 하고 각 사장님 오셨습니까? 한번 해봐요. 지나간다. 각 사장님이 오시는데 웃음 복을 주시는 최고의 왕. 이야 우리 형님은 이제 풍할 고장도 나지 말고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태보다 낫죠. 앞으로 나를 보면 이제 각 사장님이라고 좀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자 고장 난 벽시계 한번 가겠습니다. 차렷. 잠깐만 돈 다 넣어놨나 잘 보고. 돈 흘리면 내만 손해거든. 요것도 있네. 혹시 그 거지한테 돈 많은 받아갈 사람 있어? 나 가자. 아니 줄라고 그랬더니만. 자 고장 난 벽시계 한번 갑니다. 차렷. 전반 치고 경례. 우리 누리 표정은 아이고 하시네. 복매 복게 먹고 살겠다 이런 눈치네. 건강하세요. 아시오. 사람보다 비가 더욱 야속하더라. 덩그럭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헐떡한 처방출. 고장난 벽시계를 멈추었는데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들은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야 진짜 제가 말 들은 대로 우리 마산의 부림시장에 이렇게 주변에 계신 우리 마산 시민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말만 들었지 저 전라도 있잖아요. 그 목포인가 그쪽 사는 박수도 안 칩니다. 뺀질뺀질하게. 목포에 오신 분 안 계시죠? 그 목포요. 목포도 괜찮아요. 그 광주에 그놈들이 문제. 그놈들이. 광주에 오신 분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광주가 괜찮아. 그 여수 있잖아. 그쪽이 문제더라. 여수가. 박수도 안 치고. 여수 소주면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여수가 괜찮아. 저 어디냐가 북한의 김정일이 그놈이 문제더구만.
북한에 오신 분 안 계시죠? 아, 맞다. 이 다 와갖고 편히 안 계셨다니까. 예. 자, 부초 같은 가시네 한 곡 갑니다. 차렷 경례. 아, 지금. 건강하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고달프나 울어버나도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영정사기 우리만 편안한 그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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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축 같은 우리네 인생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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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네 인생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제7회 네, 우리 마산 보림시장 한복축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 이소생 오늘 오신 관광객 우리 마산시장 여러분에게 건강하시라고 큰절로 문안드리고 물러갑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산 각설입니다. 아, 형님 진짜 잘하네.